K-팝과 K-푸드에 이어 K-에듀까지 한국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이곳에 설치된 세종학당은 코리아 드림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배움과 희망을 키우는 공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강재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기 무엇이 있어요? 발음은 조금 어눌하지만 한글을 배우려는 열정으로 가득 찬 학생들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있는 세종학당으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학생들이 한글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으로 유학 가려 갑니다. 한국으로 유학 간 다음에 이제 회사도 다녀보고 싶습니다. 한복을 입은 모델들이 무대를 거닐고 K-팝 공연 준비를 위해 연습을 멈추지 않는 학생들. 이들에게 한류는 문화 넘어 또 하나의 꿈이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한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듯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다고 보십니다. 최근에는 한국어뿐 아니라 K-에듀로 표현되는 교육 문화까지도 현지를 사로잡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교포나 또는 또 해외에 있는 다문화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문화를 전파하고 우리 안보와 또 우리 국가의 위상을 높인 길이야. 기회 땅이 될 한국에서 새로운 이웃이 무사히 자리할 수 있도록 통일문화연구원과 롯데장학재단 등은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학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한국어를 통해 우리의 문화도 자연스럽게. 한글과 한류 문화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꿈을 향한 공식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자리 잡았습니다. 타슈켄트에서 MBN 뉴스 강재목입니다.